인성이 고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중요 키워드 포인트는 무엇일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자, 인성이 고문님은 오늘 완성차는 신고가 부품주는 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완성차 업체들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부품주는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연중 좀 신고가를 갱신을 한 직전이에요. 2021년도에 10만 원이 좀 넘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거의 이제 다 왔는데 뭐 갱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거의 뭐 지난 한 달 동안 240만 주, 아니 기관이 100만 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놓고 보면 1년 누적해도 외국인이 거의 뭐 1250만 주를 쓸어 담았어요. 주가는 외국인이 살 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띄었고 지금 거의 신고가 형태로 지금 올라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따지고 보면 1년 그 영업 이익이 거의 12조 정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67%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아차나 현대차가 완성차 쪽이 신고가 주가는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그거와 연관돼 갖고 그 부품주들이 따라가고 있느냐 봤을 때는 별로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거기에 관련되는 전공정 후공정 업체나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이 같이 타오르면서 내년 시장을 밝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는 이미 그거보다도 먼저 올랐는데 부품 관련주들은 아직 뒤따라오는 시점에서 좀 늦고 있다 그렇다면 부품주를 지금 봐야 될 때다 봐야 될 때 아닌가 해서 일단은 부품주를 좀 골라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아가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가 넘게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최근에는 뭐 외국인이 계속 기아를 담고 있는 상황. 물론 현대차도 오늘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아는 결국에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성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주가의 퍼포먼스가 보이는데 앞으로 또 따라가서 함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예, 성우하이텍은 일단은 그 기술적인 차트 부분, 실적, 수급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의 그 범퍼 레일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폭스바겐이라든지 BMW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분기당 영업이익이 평균이 500억이나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도 올해 한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그거보다 상당히 크게 해서 온기까지 가면 거의 2천억 가까이 지금 갈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분기당 250억이었거든요. 거의 두 배 정도 올라간다는 쪽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니까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지난 금요일 날 한번 대략 거래되면서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IRA 관련해 갖고 그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일단 가이던스가 발표돼 세액 공제 관련 가이던스가 발표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한 하루 이틀 좀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이제 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일단은 뭉쳐가지고 일단은 모양새를 잘 만들고 있는 상황에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보는 게 이제 주봉이신데 60일 이동평균선의 주봉에 맞닿을 때마다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은 충분히 확보됐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좋아진다 그러면은 아마 좀 거래량만 좀 받쳐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표가는 한 13,000원 부분 이 부분까지 매물대를 한번 이번에 벗어난다면 그 다음 매물대 나오고
나오기 전까지 한번 상승세를 보시고 매매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중에 살펴볼 만한 종목. 이제 고개를 틀면서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성차 업체들이 잘 가고 있는 만큼 내년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 번 더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올해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그만큼의 기대치를 못 채워줬거든요. 내년에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완성차는 신고가, 부품주는 이라는 물음표를 달은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화신과 서현이와 SL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들은 제가 굳이 언급 안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어서 그 종목군들 외에 이제 한번 다크호스가 될 종목군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로는 이제 코리아 FT라고 하는 기업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리아 FT가 만드는 이 부품 중에 대표적인 부품은 이 캐니스터라고 해요. 약간 수술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을 흡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친환경 문제에 굉장히 이 부합하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그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이제 포커스를 좀 잡아봤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캐니스터라고 하는 부품이 이 하이브리드에 이제 고부가치 제품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캐니스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딱 하나, 이제 코리아 FT이기 때문에 코리아 FT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은 더 높게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으로 이제 이 1위 기업이고 글로벌 쪽으로 크게 놓고 보더라도 이제 탑5 안에 지금 드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발빠른 해외 법인 이 확보로 인해서 IRA라든지 뭐 AMPC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오랜만에 정말 이 코리아 FT에도 대량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화신이라든지 SL과 같은 기업처럼 최근까지 뭐 주가의 퍼포먼스가 월등히 앞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하이브리드의 이제 수요가 좀 많아져야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전기차는 약간 좀 둔화하고 있고 그렇다고 내연기관을 계속 판매량을 좀 키워 나갈 수 없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 제도적인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는 틈새 시장에서 수혜를 좀 받게 된다라고 하면 코리아 FT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시세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이제 상승력을 좀 보여준 것 중에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4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1차적으로 이 고점은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네. 그렇고 대다수 종목군들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4,200원을 넘어서 4,500원까지 한번 잡고 변동성을 이용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리아 FT까지 한 종목을 더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시세가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방향을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보면서 길게 신고가에 도전해보는 그런 종목들로 코리아 FT와 성우 하이텍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를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동차 관련 종목 이야기 연말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